LG배 기왕전 준결승전 신진서 구단과 양등신 구단의 바둑입니다. 전년도 결승에서 만났던 두 기사가 올해 준결승전에서 만났는데요. 양등신 구단은 당시에 좀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죠. 올해도 신진서 구단이 2년 연속 결승에 올라서 우승을 할수 있는지 관심을 모았던 한 판인데 좀 결과가 아쉽게 됐습니다. 어디가 아쉽게 됐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초반에 우상규에서 100 이렇게 실리를 차지한 거는 약간 손해예요. 그래서 흑이 살짝 우세하게 출발합니다. 뭐 승부를 결정지을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약간 좋은 정도. 그런 건데, 여기에서 씌워 왔을 때 붙이고, 젖히고, 요 젖힌 수가 약간 100에 그런 거거든요. 원래 늘어두는 게 정수인데, 젖혔잖아요. 그러면 요런 모양에서 호구 치는 건 악수니까 그냥 끊는 게 흑이 약간 더 좋다라고 나오는데, 신진서 구단이 호구치고 끊었어요. 그렇다고 지금 흑이 나빠진 건 아니고 지금도 흑이 약간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백이 좌변에서 이렇게 두고 여길 지켰잖아요. 여길 지켰을 때 흑이 이쪽으로 둬서 어떻게 받을 건지 아직 백이 단수 여기를 안 쳐줬으니까 그걸 보고 하는 게 나은데 만약에 이쪽 단수를 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단수 쳐서 이렇게 바꿔치기 쪽으로 가면 흑이 더 좋다고 나와요. 근데 실전은 그쪽으로 안 두고 여기 끊었거든요. 이렇게 그 약간은 생뚱맞은 곳에서 전단을 구해서 싸우는 게 신진서 구단의 주특기인데 지금은 이렇게 돼서 이게 바꿔치기가 됐거든요. 이제 지킬 때 쉬우니까 요거 선수하고요. 이제 받을 때 이렇게 씌우니까 요 석점이 잡혀서 여기서 살짝 백이 좋은 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요 자체에는 상관이 없는데 요 좌변에는 흑대마가 약간 미생이 됐어요. 요게 이제 두고두고 이 바둑이 이제 발목을 잡는데 거기가 얇으니까 보강을 했거든요. 그리고서 백이 이제 여기 상변을 여기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의 공격력이 강하다는 걸 아니까 양등신 구단은 자기들이 약해지면 얼른 보강을 합니다. 그래서 흑이 이제 요거 이제 살았죠. 그리고서 요거 보강을 해야 돼요. 그리고서 이제 우하기에 왔는데 사실은 백이 여기서 이쪽으로 강력하게 이 흑돌을 공격하면 백이 조금 더 좋아요. 근데 실전은 양등신 구단이 지금 유일하게 약한 돌이 이 돌이니까 이 우하기에 있는 백돌을 이렇게 보강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강을 하는 동안에 이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안 둬도 이렇게 죽을 돌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지 않는다면 하다못해 이렇게 둬서 이렇게 연결이라도 하면 괜찮은데 이 보강을 했기 때문에 흙이 조금은 좋아질 수 있는 찬스예요. 그래서 여기 치우고 우변 기고 여기까지 둘때 이수는 약간 완착이거든요. 이수도 약간 완착이에요. 역시 다른데 이쪽으로 둔다든가 이쪽을 보강하는 게 나은데 튼튼하게 지키고 나니까 신진서 구단이 뭐 공격할 게 없어요. 백이 계속 지키니까. 그래서 이제 늘었습니다. 그래서 흑이 살짝 좋은데 요 정도 우세가 어느 정도냐면 이게 한 반집밖에 안 돼요. 크게 우세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종일관 그 양등신 구단이 바둑의 균형을 잡는 거로 그 판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장기전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후다닥 붙어갖고 싸움이 나면 신진서한테 밀릴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신진서 구단이 그랬으면 상대가 그렇게 침착하게 나온다? 그럼 같이 침착하게 나가도 돼요. 왜냐하면 신진서 구단이 양등신 구단보다 끝내기가 세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무 공격 일반대로 이렇게 뒀는데 이수로 귀를 이렇게 두면 받아야 되거든요.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쪽을 이렇게 둬서 이걸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막으면 흑이 집이 조금 더 많아서 흑이 한 반집 정도 좋아요. 여기를 안둘 거면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이쪽을 좀 보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돌을 보강해 놓으면 두터움은 언젠가 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흑이 반집 정도는 괜찮은데 실전은 좀 너무 성급하게 많이 갔어요. 이수는 이 돌의 약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쪽으로 백돌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점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여길 두니까 양등신 구단이 여기서부터 자신의 돌을 강화하고 근데 신진서 구단이 요 돌이 약한데도 붙여나가잖아요. 여기에서도 요거 하나까지만 한다면 요걸 하나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받으면 여기를 둬요.
그럼 이제 이쪽에 수가 나니까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 우하기 흙을 살립니다. 그러면 백이 요거 끝내기로 크다 그랬죠. 둘때 중앙을 주면 흙이 이제 약한 돌이 하나도 없이 다 연결된 거예요. 그럼 백도 요걸 살아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틀어 막으면 이것도 역시 흙이 한 반집 정도는 좋아요. 그러니까 백이 지키면 흙도 지키는 게 원래 정수인 거죠. 근데 이거를 안 지키고 계속 여기를 밀어붙인 다음에 백이 여기 보강을 했던 데를 공격을 가는데, 이 수가 이제 문제의 한 수가 돼요. 여기서 이제 이 돌이 공격을 당하면 좋겠지만, 양딩신구단이 그동안 공을 많이 들여서 지켜놨잖아요. 껴붙이는 걸로 공격이 안 됩니다. 여기 뒀을 때 단수치고 딸때 사실 이걸 젖혀서 뒀으면 조금 더 차이가 벌어지는데, 다행히 그냥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흑대마가 그냥은 잘안 잡혀요. 이 돌이 놓였다고 해서 그냥 잡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두고요. 요걸 두면은 이제는 잡히는 게 남으니까 보강을 해야죠. 요 교환을 하고 여기로 와서 흙이 약간 불리한 상태. 뭐 신지서보다 약간 불리하다는데 진짜 반집 정도 불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경기전으로 갈수 있는데 요거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여기를 지켰을 때 다시는 요거 이 급수 한 방을 지금 가야 됩니다. 지금 가면 아니면 요 급소 고기 가기 시작하면 요렇게 하고 두면은 그냥 5대5의 흐름, 그냥 5대5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받아주면 씌우고, 그럼 이거를 선수하고 젖혀서 요 흑대 백대마 사는 거예요. 그러면 흑도 여기 살아야죠. 그럼 요거 하나 밀어놓고 그때 여기를 하나 교환, 그리고 나서 요쪽을 두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한이 정도 띄어서 두면 요게 흙이 한 반집 정도 불리한 거로 그냥 장기전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신진서부단이 하나를 젖혔어요. 신진서부단이 젖힐 때의 생각은 아마 받아주면 처음에 여기를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수의 의미는 끊어주면 요거를 단수를 치고 있겠다. 그러면 이제 이 흑대만은 거의 살아있는 모양이고, 왜냐면 이걸 둬도 살아있으니까. 요 백대마는 살짝 못 살아있는 게 있죠. 그래서 도망가면 얘를 쫓으면서 중앙에 집을 짓겠다. 그렇게 돼서 요거는 흙이 살짝 좋아요. 약간 좋습니다. 뭐 51, 2%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끊어주는 건 이게 신진서구단 혼자만의 생각이죠. 여기를 오면요, 백이 이거 한 점을 끊어 먹어요. 물론, 요렇게 두면, 이게 단수치기 전에 이렇게 두면 요한 점을 끊을 수가 있는데, 백이 요거를 두고요. 따면은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서 이렇게 나오면 요두 점이 끊겨도, 그러니까 여기를 그 흙이 두던 백이 두던 어느 쪽을 두던 한 점은 끊겨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도 요 아래쪽 백대마가 살아 있다는 게 백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이 흑대마가 미생이라서 중앙 쪽에 흙집이 안 생겨요. 이거는 백이 많이 우세합니다. 네집 반이나 백이 우세해요. 이거를 나중에 요걸 찌르고 이렇게 두면 이거 못 살아 있는 거 아니냐? 백대만 못 살아 있는 거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여길 찔러 올때 이렇게 살자고 하는 수가 있어요. 여기는 한 집이니까 그 이쪽을 먼저 해도 되죠. 여기다 둘때 여기다 두면 잡으려면 여기 둬야 되잖아요. 근데 치중이 있어요. 받을 때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두면 흑대마가 먼저 죽죠. 그러니까 이 백대마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13의 수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신진서부단이 나중에 발견을 해서 이 장면에서 한참 고민합니다. 치중을 하고 싶긴 한데 원래 여기 두고 싶어서 젖힌 거니까. 근데 그걸 두면 너무 안 되는 게 보인 거죠. 나중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일단 참았습니다. 그래서 참는 순간에 백이 약간 좋아요. 이 들여다보는 수가 좋은 수가 돼서 아까처럼 하는 게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들여다보는 순간에 이 백대마는 살아있어요. 여기를 받아주고, 예를 들어서, 백이 나가는데 이렇게 둬서 이쪽을, 이거는 좀 심하고, 이렇게 돼서 다 바깥이 봉쇄됐다 하더라도 잡으러 가는 수가 안 됩니다. 아까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치중을 하는 수가 있어요. 이쪽을 단수치는 게 있으니까 따면 여기를 꼬부립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이렇게 해서 두 점이 잡혀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깥이 다 봉쇄가 돼도 요 들여다보는 순간에 이 백대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뭐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포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진서 부단이 상대방이 이제 양대신 부단이 이거 들여다보는 순간 보니까 책상을 치면서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 백대마에 대한 공격은 없으니까 이 중앙으로 집을 갖다가 만드는 거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도 신진서 부단이 참아놓은 건 잘한 거예요. 참아야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요 수는 원래 이렇게 받으면은 별게 없어서 지금 두집반세집 이렇게 불리한데 상대방이 이렇게 참아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끝내기를 더해서 차이는 여전히 한집반 정도, 한집반 정도로 끝내기를 추격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기를 막았거든요. 양딩신 구단이 이거를 밀고 이 장면에서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젖혀서 사는데 사실은 백이 그걸 살게 아니라 여기를 한칸 뛰어, 두칸 뛰어서 이렇게 두칸 뛰어서 이 중앙을 견제를 하면은 백이 약간 좋습니다. 한집반 정도 줘요. 요거는 흑의 절대 권리지만, 예를 들어 이거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 거 둬서, 뭐, 이쪽, 공격하는 게 있을 것 같지만, 들여다보고, 이을 때, 요한 점이 끊기잖아요. 여길 둘 때, 이렇게 해서 이쪽을 끊어버리면, 백이 중앙이 오히려 두터워졌죠. 이 백대만은 살아있어요. 이걸 이렇게 해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끊기면 이 흑대마만 부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백이 한집반 정도 좋아요. 그래서 중앙이 여기가 요천데 양딩신 구단이 그걸 안 두고 여기 흑이 두는 아까 그 끝내기가 선수로 흑이 한 8집 정도 하는 끝내기거든요. 그래서 선수 8집은 못 당한다. 그렇게 하고 이걸 젖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이 아까 참았던 게 빛을 발할 때죠. 여기 딱두 칸을 뛰면서 역전입니다. 신진서 부단이 지금 좋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수를 당하니까 양딩신 부단 얼굴이 빨개지면서 홍조를 띕니다. 이제 급소를 당해서 이 흑집을 당해낼 수 없다. 지금 불리해졌다라는 걸안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신진서 부단이 침착함을 되찾아요. 그래서 아 신진서 부단이 이때는 이겼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 양딩신 부단은 졌다. 이제 졌구나라고 생각을 한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양딩신 부단이 한참 고민을 하더니 없는 시간을 쪼개서 승부수를 날립니다. 이 수가 승부수예요. 그리고 미니까 또 쳐들어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차단해도 이 백대만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지만 다시 끝내기는 좀 당하죠. 이런 거한점 따내는 게 선수가 되는 거니까. 근데 신진서 부단이 요거를 찌르고 이렇게 이제 선수를 하고 살아갔거든요. 자, 여기가 신진서 부단이 승부를 좀 유리하게 하려면 요거 아주 좋았죠. 요거 아주 타이밍입니다. 백이 여기 단수 쳐서 패를 할 수가 없어요. 이 패를 했다가 지금 여기가 이렇게 뒀기 때문에 이런 데 찌르는 거, 여기 둬서 이 백을 괴롭히는 거를 두면은 패감이 백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패를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불복을 합니다. 그럼 이 타이밍에 신진서 부단이 여기를 젖혀서 요 흑대마를 보강을 했으면 신진서 구단이 거의 이겼을 거예요. 요거를 받으면 여기 받아야 되거든요. 끊기면 안 되니까 그때 여기까지 다 해요. 다 해놓고 이것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다 해놨기 때문에 이거 패를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받아야 돼요. 그렇게 요렇게 다 해놓고 이 자리를 뒀으면 이거는 좀 흑이 이기는 그림이에요. 흑이 요 자리만 놓여지면 이 흑대마가 어느 정도 안정권이기 때문에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집을 지키면서 흑이 이기는 그림으로 가는 건데 실전에서는 그걸 안 하고 그냥 뒀거든요. 여기서 신진서 구단은 아 태평스럽게 이제 이긴 거 아니야? 라는 표정이었는데 사실은 요거 하나 밀고 여기서도 요걸 젖혀야 됩니다. 똑같아요 아까랑. 근데 그걸 안 하고 여기를 젖히는 순간에 양딩신 구단이 회심을 하고 딱 젖혔거든요. 여기서는 사실 신진서 구단이 약간 곤란해요. 왜 곤란하냐면 이 흑대마가 못 살았는데 이 흑대마를 단순히 가이사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이사하고 있으면 여기 건너붙이는 수가 있어요. 요거를 어떻게 둘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죠. 이걸 버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요두 점이 잡히면 흑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그 이수를 당해서 신진서 부단이 곤란했다 하고 생각하는 순간에
신진서 구단이 이제 요거를 다 합니다. 사실은 백이 이거 받아줄 것도 없이 이렇게 공격을 갔으면 이 흑돼지마 과연 살지. 이거 다 잡아도 이게 다 죽으면 지니까 더 위험했는데 양대신 구단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상대의 시간 연장책을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둔수가 굉장히 작아요. 지금은 이렇게 한각에 두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좀 강력하게 둬야 됩니다. 여기를 젖히던가 아니면 이렇게 둬서 요거를 가이수를 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수가 이쪽 중앙에서 백돌이 오는 거에 대해서 견제가 안 되다 보니까 뒤늦게 이렇게 둔 건데 이게 좀 완착이 돼서 이제는 거의 지는 줄 알았어요. 지금 이거 뒀으면 그냥 여기서 무너질 뻔했습니다. 둘 데가 없거든요. 근데 양대신 구단이 그걸 안 두고 여기를 껴붙여서 이게 웬 대완착이냐. 이제 드디어 신진서 구단한테 찬스가 왔다. 다시 찬스가 왔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요거를 하나 끊어두던가 여기를 해놓든가 이쪽을 두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신진서 구단이 여기를 나왔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서 백이 이렇게 받으면 별게 없어요. 이거를 뒀을 때 이거를 뚫어봐야 이쪽이 잡히니까 이거는 뭐 신진서 구단이 이겼다라고 볼 수가 없죠. 이거는 거의 지는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이 흑돼지마도 10불에서 백이 여기를 이겼으면은 신진서 구단이 지는 그림인데 여기서 양대신 구단이 이렇게 물러나줘요. 하다못해 막는 것보다도 더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다시 찬스. 그래서 요거를 선수를 했는데 사실 요거 선수는 뭐 그렇다 쳐요. 그리고 여기를 이었고 요것도 호구가 더 막는 게더 좋은데 뭐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여기를 나온 수 이수가 또 대실착입니다. 양대신은 갑자기 여기를 왜 둡니까? 여기 약점이 많은 데인데 여기를 둬주니까 신지서대에 쌍립으로 두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이두 수의 교환은 흑의 대득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젖힐 때 여기서 양대신 구단이 실수를 하고 신지서 구단이 기분이 좋은 상황에 딱 젖히니까 신지서 구단이 노타임으로 이걸 딱 받아주는데 이게 패착이에요. 사실은 지금 좋아지고 나빠지고의 차이가 아주 미세한 바둑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세하기 때문에 뭐 반집 우세, 반집 불리, 뭐한 집반 우세 많이 차이 나면 한 집반밖에 안 차이 나는 거라서 신지서 구단이 그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장면은 아니에요. 이걸 노타임으로 두면 안 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 갖고 여기 반격을 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됐으면 신지서 구단이 이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수에 백이 좀 괴롭습니다. 이쪽이 약해요. 여길 나와서 끊기면 이도에다 잡히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쌍립대에 있어서 이쪽을 뭐 건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면 백은 일단 이쪽을 그 보강하기에 앞서서 여기를 뚫을 수는 있어요. 뭐냐면 이 흑돼지마도 약한 거 아니냐. 끊는 거죠. 그러면 이거 그냥 두는 건 이쪽에 좀 약점이 있어요. 이걸 둬야 돼요. 그때 먼저 여기를 두고 두면 이렇게까지 백이 최대한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그렇지만 여기가 끊겼으니까 여기를 이돌 살리는 거로 여기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맥점이거든요. 좀 이게 무슨 수냐면 나와서 끊을 때 호구로 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거꾸로 젖히면 이제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요거 하나 선수하고 이것도 나중에 두 점, 요한점 버리기 전에 요 단수까지 쳐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요 자리를 딱 끊었으면 신진서 구단이 승리입니다. 이게 왜 좋은 수냐면 요렇게 튼튼해지면 여기를 이한 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요런 게 듣거든요. 요쪽. 요쪽이 들어요. 여기를 둘 때, 이거는 뭐 이렇게 둬갖고, 요두점 잡는 걸 여기를 맛보게 되니까 안 되니까,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요걸 찝으면 있고, 이렇게 돼서, 요 돌이 다 잡혀요. 그럼 이건 안 되니까, 이거 다 잡히면 백은 안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를 들여다보면, 잡히는 게 남으니까, 16으로 못 두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둬서 요두 점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거든요. 그러면 신진서 구단이 한집반 정도 이기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찬스를 놓치고 노타임으로 이렇게 딱 받아주는 순간에 승률 그래프가 확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잡아버리니까 이게 절대 선수가 되는 게 없었어요, 흑이. 왜냐하면 요 백두 점 죽는다고 백대마가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밀고 나가는 이 자리가 꽤큰 끝내기거든요. 그걸 못하고 또이 흑대마가 여기가 우수한 집하고 요 대기가 좀못 살았잖아요. 이걸 살리려고 여기를 두니까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밀고 들어간 자리가 좋은 역끝내기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한 집자리 역끝내기가 아니라 이 상변에 흙 모양에 어떤 수가 있어요. 지금 조금 이제 불리한 졌는데 여기 먹여치고 요거 준 거는 패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요수에 양딩신구단이 여기를 뚫었으면은 신진서부단이 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패는 못 들어가요. 여길 들어갔다 따내고 뭐 어느 패감을 쓰든 이게 살았잖아요. 이 대마가. 그리고 여길 뚫는 순간 이 대마하고 이 대마도 살았잖아요. 패감 쓸 데가 없어요. 이거를 끊어갖고는 이거 따내서 이거 다 죽는데 여기가 끊겼으니까 이거 잡을 때 이렇게 두면 이게 다 죽는데 얘는 다 보태 준 거고 이거까지 죽으면 뭐 이건 안 되죠. 이게 무상기보다 이 하변이 더 커서 안 돼요. 그러니까 패를 못 들어가는 게 되는 순간에 여기가 연결이 양쪽 돼도 없고 패가 못 들어오면 먹여친 것만 괜히 손해봐서 흙이 대책이 없을 뻔했는데 다행히 양대신이 후퇴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찔러서 끊으면 여전히 여기 패 들어가는 게 남으니까 요렇게 해갖고 한점 먹어갖고 조금 지불원 이득. 근데 여기 단수치고 양대신구단이 사실은 요수도 실수예요. 먼저 수순상으로는 요거를 단수쳐서 있게 하고 이걸 단수치는 게 원래 수순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거꾸로 쳤기 때문에 여기서 이 백이 단수쳤을 때 신진서구단이 지금 이게 사태가 심상치 않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반격을 해야 돼요. 요걸 찔러서 반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쌍방 최선은 이수를 볼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요거 하나 교환해 놓고요. 백도 요거를 막아서 이것까지 다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으면 요거를 구부려서 요한 점을 버리고 요한 점을 잡는 건데 여기 끊기는 게 있으니까 요걸 둬야 되거든요. 요거 교환을 하고 여기 한점 잡자고 하는 게 백의 최선인데 이렇게 하면은 집 차이가 한 0.7집, 0.8집. 흙이 약간 불리하지만 그래도 끝내기에서 희망을 볼수 있는 희망을 갖고 이제 기다려 볼수 있는 그런 바둑이. 요거 한점 따는 끝내기가 커버율도 지금 이쪽도 있고 여기도 한점 잡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끝내기가 남아서 그렇게 완전히 비관적인 건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좀 불리하지만 끝내기에 좀 희망을 걸수 있는. 근데 실전은 이어주니까 여기서 수가 납니다. 이 들여다보고요. 여기를 두니까 차단이 안 돼요. 여기 수가 복잡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뒀는데 백이냥 이렇게만 둬도 이렇게 못 받아요. 여기를 두면 잡았다는 이걸 단수치잖아요. 그러면 이걸 따내면 이거 죽으니까 말이 안 되고 여기서 이걸 두고 이걸 따내면 여기를 막고 이거는 그 이쪽이다 또 걸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태가 심각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백이 여기를 둘때 흑이는 못 두니까 이쪽을 둬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나가는 게 듣잖아요. 사실은 백도 요렇게 두는 게더 알기 쉬운데 그냥 이렇게 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여기를 두면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걸 밀고 나오는 순간 다음에 둘 수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둘 수가 없잖아요. 여기를 두고 이걸 두면은 둘 데가 없잖아요. 여기를 두고 이거 다섯 점이 죽는 거는 이건 뭐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신지서부단이 이렇게 그냥 참았는데 결국은 여기 두고 여기 끊는 거는 사실 신지서부단의 마지막 노림수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받아주면 아까처럼 요걸 들여다보고 요거 이으면 여기를 끊어요. 그럼 여기 나와서 끊는 거로 이쪽이 다 걸리는 게 있으니까 여기를 어디를 받아야 되는데 이쪽을 할때 요걸 둬서 이걸 하고 이쪽을 다 먹으면 다시 역전하게 해서 이기겠죠. 근데 양대신구단이 이렇게 둬줄 리가 없잖아요. 요한점 지금 작은데 받아줄 리가 없죠. 요걸 끊으니까 양대신구단이 이쪽부터 이쪽 혹시 끊기는 거 방어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까지 선수한 다음에 이것도 선수하고 우변을 넘어버립니다. 요한 점은 버리면 그만이라. 사실 이 판단으로 이렇게 된 다음부터는 신진서부단한테 이제는 뭐 없어요. 졌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신진서부단이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기를 좀 쪼아나가지만 이때는 원래 한 3집반 정도 져 있었거든요. 요거 양대신이 요거 준수가 약간 자충수라서 약간 실수했어요. 여기 뭔가 되는 줄 알았는데 신진서부단이 여기 한 점을 잡고 여기 끊을 코 여기 단수를 치니까 이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거를 둘 수가 없죠.
나와서 이걸 끊는 순간에 요와 양 AB로 이게 다 끊어지니까 여기 단수를 못 치는 거죠. 양대신구단도 여기서 실수를 깨닫고 여기 둬서 요거 두기 전에 이제 여기 끊기는 걸 방지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만회가 됐어요. 근데 요렇게 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두는 게 조금이라도 이득이거든요. 이렇게 두어서 요걸 받게 하고 이렇게 두는 게 조금 이득인 건데 실전은 이쪽으로 둬서 신진서 구단은 이때까지만 해도 여기다 두면은 괜찮은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양대신 구단이 요걸 하나 찔러 놓으니까 여기에 아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단수가 되는 거를 신진서 구단이 대국 당시 이거를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단수가 되는 거를 못본것 같아요. 이게 단수라는 거를. 그걸 대국 중에 못 보고 단수를 또안 쳐주는 게또 묘미가 있습니다. 안 쳐주고 이렇게만 두고서 양대신 구단이 우아하게 끝내기를 하고 여길 둬서 넘어가 버리니까 신진서 구단이 여기서 머리를 쥐어뜯죠. 너무 착각을 한 거예요. 뭐냐면 원래는 신진서 구단이 생각한 건 요거하고 지금 이제 여기를 뒀는데 요게 없었으면 뭔가 좀 노리는 게 있었던 거죠. 여기를 단수 쳐서 이렇게 해갖고 요거를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건데 자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까 이런 거를 차라리 여기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여기서 이쪽을 선수하고 여기를 두면 예를 들어 똑같이 돼서 이걸 찔러 놓고 여기를 둬서 넘어간다면 지금은 이렇게 하고 이걸 둬서 여기까지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살려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지불이 약간 이득인데 이것도 한집 반쯤 불리해요. 뭐 아까보단 조금 낫다고 하지만 한집 반쯤 불리한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요거에 이쪽으로 두는 것보다는 흑일이 조금이라도 나은데 이걸 착각을 하니까 신진서 구단이 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하더니 여기까지 다 하고 근데 여기를 하고 여기서 할게 없죠. 그리고 끝내기를 하는데 여기도 또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놓고 따는 게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고 하나 굴복시켜 놓은 다음에 여기를 두고 여기 하나 두고 할게 없어서 여기까지 하더니 신진서 구단이 잠시 쳐다보다가 여기서 돌을 거둡니다. 끝까지 두면 한집반 아니면 두집 반, 마지막 반패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최소 한집 반은 져 있어요. 뭐두집 반을 질 수도 있고. 근데 뭐한집 반이든 두집 반이든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양등신 구단은 자기가 우세하다는 건 알지만 언제 어떤 실수가 나올지 모르니까 한집 반이든 두집 반이든 지금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 화면을 보다가 신진서 구단이 갑자기 돌을 거두니까 주먹을 불 끈지고 아우 드디어 신진서한테 한번 이겼구나 하고선 기쁨의 표시를 합니다. 신진서 구단이 물론 좀더둘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사실 한집 반을 또는 두집 반을 역전시킨다라는 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깔끔하게 돌을 던진 건데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신진서 구단이 그동안 연속으로 세계대회에 계속 결승에 진출을 했는데 요번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중국 선수들끼리 딩하오와 양딩신이 내년 2월에 LGB에 결승전을 두는데 3년 연속 우승을 했던 LGB에 중국한테 다시 우승을 넘겨주게 됐네요. 뭐 아쉬웠지만 또 다른 대회들이 계속해서 연말에 있으니까 신진서 구단이 다른 대회에서 좀 다시 성적을 내주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